만약 이걸 또? 최근에는 멀리 아니 이게 안 된다. 최근에는 많이 알지. 좋은 게 아니야. 이 사회로 혜택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혜택을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할 줄 몰라요. 회산 때문에 이걸로 드세요. 산업적인 제한. 그러니까 이제 나 그냥 기계 만들던 사람이잖아.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군대 해라는데 한달로 가면 1억 떨어. 그렇지. 예산 붙이면 3억 떨어. 근데 그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군대 그거 깨끗한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냥 그래도 20억 이런데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만으로도 자기 예산 먼저 떨어져 3억까지 들어가니까 내년을 주는 거 아니야. 하니까 거기에 보안이라고 하면은 있잖아. 야 이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물어봤거든. 근데 치고 오케이 오케이 했거든. 저도 이제 수요일을 검사를 구하는 거 같은데 구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공사 출소 하고. 거기도 부산에 딸려가야 돼요. 딸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 의견이자, 뭐, 제어이자 아이디어. 진짜로 해볼까 하면 되냐. 우리 솔로끼리 좀 보안력 사용한 거 말고, 나무젓가락으로. 소리가 이벤트. 그리고 보면은, RC에서 대문석으로 향 느낌이 좀 많아. 순화에서 지멘트, 이게, ABB, 뭐, 이런 게 있는 거 있어요. 보고 보증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저도 하라고 하고. 근데 이해는 온다. 저도 IT 시스템에 다섯으로 방송으로 방송으로 저도 IT에서 먼저 당연히 그래 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근데 마음 지금 걔하고 애처럼 하고 있는가 봐. 그렇지. 그래 봐봐. 쓸쓸해서 고등감옥에서 발발한다 뭐라고 얘기했어? 나온다고 하면 안 돼. 근데 그는 39도 해당이 안 되고 38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잡아줬어. 자꾸 다 이제 한다고 하는 건데 저한테 IDS를 물어본 거야. 그치. 하라고 해요. 근데 내가 왜 기억하는 OT, IC, IR OT로 거기다가 IMOT 아, 진짜 뭐였잖아. 아니, 우리나라 신규가 두 명, 진짜 쉬워. 그 다음에 또 우리 되게 스마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물리적 반응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만 원에 우리만 해잖아? 나도 뭐 스마트 인프라가 많아요. 스마트 인프라. 강아지 아빠. 다음이 이쪽 이름이 오목산이야. 오목산 오늘도 먹기 위해 산다. 그건 점점 나아지더라고. 사드 없어져. 선생님 자극적인 것만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런 거. 근데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악수도 저 새끼던데. 너무 어떤 거죠. 지혜가 남들이 다 미친 게 진짜. 이거 계속 나오거든. 제가 한점 축발 가지고 대시를 좋아하고 너도 가드렸어. 주관님 병세가 내가 잘못된 게 지금 개대국이 설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지금 나온 제가 그런 거 그랬습니다. 라이튼 잘 있고, 라이튼 잘 있고, 주행역장. 어제 먹었다. 산업부와. 산업부와. 보안뉴스가 이거 하고 고생이나 대입한 이거 해야 돼. 어디서 좀 한 게 없어. RC에서 좀 한 게 없어. 있지. 거기에 너무 많으니까. 스마트 팩토리 행사하는 게 그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하게 되었잖아.
IT 향이고 뭐 IT 향이 있는 사람들이 무티브하게 넓지 않다라고 하는 향은 나는 너 때문에 이번에 잘 바꿨어요. 예, 이쪽은 동작 살아 있어. 삶이 너 때문에 진정하고 보완을 하자. 주관님이 소개해주고 이렇게 만든다. IT 하는 사람이 아니 사월 오는데 내년 하시는 거 있잖아. 남자 사월 오는 부장님이 누구 이런 원장님 지금 병원 들어오는 거 봐. 주먹이야 주먹이야. 저도 그때 집에 가면서 병원에 막 집에서 걸어가는 게 왜 남자가 들어왔지? 꼬박꼬박 걸어가는데 철저 계속 그렇지. 혼자 안 하다 갔다며. 그러니까 맞아 사람들 사람들 되겠네. 근데 사람은 외주에 외주에다가 빨리 다 모셔다가 아야야. 사람 혼자 왔다가 이제 막 용기를 붙이려면 밭대주야 돼. 근데 우리 만약에 여자친구 생길 때 내가 우리 가서 밭대주라면 때려 밭대주를 구하고 밭대주잖아. 양대주도 있어. 언제 와서 와. 오미 이름이 희미 이름이 뭐였어?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지금 영마 그날 싸고 재밌다. 우리 사자로 불렀어. 엠씨는 마카치 잘했다는 게 나오잖아. 저는 원래 온거 이럴 수 있지. 한번 정식으로 가지고 의외였어 보이지. 아니 설명하고 갔었나지. 근데 얘는 아 저희 거로 오면 안 됐거든. 생겨서 뻗어낸 인간아니에요. 다 줬을 수도 있잖아. 아 저희 거에 생겨 돈은 돈대로 받고 새끼 나면 네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만 가도 네 마리야. 500만 주만 벌어주면 2000만 원인데. 근데 아빠가 좋고 굉장히 좋고 500만 깎아 그래서 내가 볼 때 800이 1000만 원 대단차례입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이번에 걔를 이렇게 먹으면 나는 이제 힘들어. 예의에 너가 숨 올라오면 안 먹었다니까. 왜 일단 숨이 아파. 지금 이게 마지막 숙소 이제 와이프 그거 하고 그러면 조건가 세고 보니까 이게 설계 있어 보이더라. 있어 보이더라. 뭔가 메커맨다지 있어 보이더라. 있어 보이더라. 근데 일단 면접을 통과했고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 선생님 회사 이렇게 만났으니까 작동에서 같이 병원의 조건이나 선생님의 인적이나 주민한 것 같고 그랬다.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원장님한테. 일반 병원이 얼마나 되냐고 엄마 세금만 넣어 주면 되는데 내가 세금을 평가하는 거 알아줘서 근데 얘는 비싸. 금융비도 안 오니까 그럼 오래 또 벌잖아. 그 다음에 그 엄마랑 2만 3만 원씩 2만 5천 원씩이지? 그러면 2, 3, 6 약에 뭐야? 한 700 들어가. 약 하면 지 아이 뭐. 걔 나도 알았어. 아니 새끼 때 어떻게 키울 거야? 지가 엄마 키우는 거 아니야? 너 먹어. 뭐냐? 학기 어떻게 된 거야? 오리온. 애기 때 어떤 거야? 이거야? 오리온. 이거는 무슨 거지? 제거야 제거. 아 진짜 오리온. 네 오리온 초코 파이. 이거 몰라 자기네 아니야? 저도 했는데. 국내 500명을 한번 써보고 결정하니까 그래서 명절에 가야 되는데 갔어. 아직 안 갔는데 아무리 그 나는 어머니가 빨리 나야 되는데 그리고 글로벌 확산 계획을 하고 살려고 하죠. 우리는 맨날 그런 거야. 니네가 그래도 살기 낫지 않냐. 나한테 뭐가 있어 이거. 내가 배사 다녀 병원 할지 애가 죽인데 보면은 꼭 싸기 힘들고 보면 아유 자기는 꾸준히 잘 갈게 해야 되는 거 사실 확실히 그잖아. 그러니까 도움받고 우리한테 다 받고 뭐야 꾸준히 밝아 이게 사과를 안 하겠다 스마일. 근데 얼굴이 그렇게 돼가냐고. 넌 둘째 낳고 싶다며. 얘를 밝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못 먹었거든.
설득을 잘 시켜봐. 화장실만 가면 반말 그렇다고 뭐 우리 옛날 같이 만들어 갖고 오셨다며. 그래서 요즘 지난 내가 6개월, 7개월 보냈지만 7개월 보낸 소가 참 고맙다. 아니? 가장 고맙게 참 고맙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이 나 힘들어. 그냥 내가 인생이 돼서 후보에서 내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나온대. 내가 그냥 5천원씩 하고 있다.
교육비나 이런 게 졸라 비싸잖아. 제가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존나 비싸다 그러네. 공부 존나 잘한다는데? 최종의 결정은 자기가 지금 남의 회사 일단 하자. 제일 안 할 수 있는 모임이 된다. 안 돼. 근데 그런 거 말고 뭘? 야, 형 시키면 되지 뭘? 수학도 봤는데 뭐 고민이야? 음악 듣는 거 저작권 상관없는데? 이런 거는 수리 양성은 아니야. 나중에 하나 그동안 치료만 말고 다 우리 젊은 우리가 살이 많네. 여기 살이 있어. 이렇게 된 거 없죠. 너무 많아. 맞다. 국물 내드리잖아. 지카우드 있잖아. 저는 그런 회사에 여기까지. 아니 진짜 한번 제대로 회사면 보이스카우드. 아니야 재밌을게요. 우리 그 내년 탁사장과 다담회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재밌게 나누는 거. 재밌게 의미 있게. 저는 신뢰 분들께 난 다시 부탁드리고 싶다. 신나 안 먹히겠죠. 옛날 이런 거. 정말 잘 돼. 지사장이 듣고 싶은 사람 중에. 아 맞죠. 지사장 문통력이 특별히에 제가 됐을 때. 아 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 네, 박사장이 좀 그 이상하게 자꾸 그 약하게 말고 강하게 근데 내가 오늘 박사장이 한 가지 문제 있는 거냐면 자꾸 말은 거 민주적인 거 이런 얘기 막 시시하게 지금 뭐 이게 문제 정부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도 안 되네 진짜. 당신은 무조건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그거 없으면 어느 순간 되면 정리가 돼.
이걸 비린내가 안 나. 밝혀질 수가 없어. 내가 와서 좀 뭐하고 나가는 야 이거 1000만원도 넘는거 레시피야. 집에서 해먹게. 아 뭐 이만큼 해드려 한 집에서 해먹을 수 없어. 대용량이라고. 3만원 거의 한달 반 형. 왜냐면 오일 해드려 2만원 바로 담그면 20만 원 되면 20만 원 그냥 뜯을 수 있게 아니고 잘 키웠다 엄마 근데 누구 와한테 싸네 누구 와서 싸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 하면 돈 주고 내는 거고 이렇게 돼요 대박이네 안되지 이게 생각하면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막 답답해 나중에 해봤자 먹어라고 스포츠가 되는 거 그리고 할 때 그런 걸 시켜서 하시면